제가 제일 진짜 그 우울함이 밀려오고 예전에 죽겠을 때 썼던 게 감사합니다였어요. 감사합니다. 몰라 괜찮아도 하기 싫어질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분만 감사합니다 하면 눈물 납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감사하고요. 숨만 쉬어도 감사하고요. 우리 에고가 바라는 게 많다 보니까 그게 좌절되면 죽을 맛이 나거든요. 특별한 일 없어도 특별한 일이 없다는 것에 또 에고가 죽을 맛이 나요. 난왜 이렇게 특별한 일이 없지? 왜늘 같은 이렇게 무료한 삶을 살지? 그게 또 우울해요. 그때 감사합니다를 계속 선포해 버리시면요. 몰입책에도 나와요. 제 몰입책에 감사합니다. 그 주제 이야기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목차 있어요. 감사합니다. 계속 하시면요. 제가 해봤을 때 아주 좋아요. 깨어나면서 가슴에 불만이 사라지고 아주 긍정적인 말이잖아요. 감사하다고 이미. 제가 이렇게 수행하거나 뭐 하다가 너무 공부하다가 아플 때 있어요. 몸이 힘들 때 감사합니다를 해버립니다. 편안합니다를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데, 좀 많이 힘들 때는 감사합니다를 해요. 그래서 통증이 막 있고 아프다가도 찰나라도 통증 없을 때 있죠. 그거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통증 없는 이 순간 감사합니다. 이 순간 아버지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프다가 잠깐 안 아플 때그 순간에 엄청 감사합니다. 아픈 중에도 하겠지만 그안 아프면 또 얼마나 더 감사하겠어요. 잠깐이라도 안 아프면 감사합니다. 이 순간 너무 이 은혜 감사합니다. 이게요, 아프다가 안 아프면 얼마나 안 아픈 게 귀한 줄 압니다. 이런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하시라. 우리가 일상의 이 행복을요, 지금 아무 일 없는 게 행복인데 이걸 잠깐 잃어보면 눈물 나죠. 눈물 콧물 납니다. 그때로만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때 그 마음으로 감사합니다를 외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하세요. 나중에 지금 이 상황이 없다면 가정해 보세요. 지금 내가 이러고 편하게 유튜브 들을 수도 없었다면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지금이 감사한 상황 아닌가요? 근데 사람은 이 정도 해줬으면 더 해줘야지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그게 우리는 깨어있을 수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깨어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같이 쓰세요. 깨어서 감사합니다를 하세요. 그냥 감사합니다만 하면 일반 자기계발하는 거고요. 깨어서 하시면 그게 그대로 수행입니다. 참선이 됩니다. 감사선이 돼요. 감사선이 돼버려요. 모든 불만 다 내려놔버리고 몰라 해버리고 하나님한테 깊게 감사해버리면 그게 선이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진심으로 1초만 감사해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또 업이 녹아요. 감사해버리세요. 깨어나요. 사도 바울이 견성한 법도 감사합니다. 감사. 성령 체험 유지하는 빗방도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예요.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중생 함께 살아간 동포들에게 중생들에게 감사하고요. 나에게도 감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소통, 나랑 소통, 남이랑 소통처럼 하나님께 감사. 잘 버티고 살아주는 내 에고에게도 감사. 나와 인연 맺고 사는 모든 중생들에게도 감사. 감사합시다.